21세기는 무한 경쟁 시대. 국가 간 자유무역의 기치 아래 관세 철폐와 시장 개방의 국제적 추세 가운데 세계는 점차 국경 없는 공동시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TO, DDA와 FTA 협상으로 새로운 환경 앞에 놓여진 한국의 수산업. 이는 어둠 속으로 기울어갈 위기인가? 희망의 블루오션으로 나아갈 기회인가?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국인 특유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WTO, DDA, FTA 무역 자유. WTO, DDA, 그리고 FTA 협상.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죠. 이 협상들은 쉽게 말해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나라 간에 약속을 하는 협상들을 말합니다. 특히 이번 WTO 협상에서는 수산 분야에 관해서도 세계 선진국들이 치열하게 국익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국익의 최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경쟁을 치열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과연 WTO란 무엇이며 수산 분야 협상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FTA의 영향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또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재 세계 149개국가가 회원국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 지구상의 자원과 부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지구촌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경제기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D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출범했다고 해서 일명 도하 개발 어젠다라고 합니다. 이 중 수산 분야는 규범과 비농산물 시장 접근 협상 그룹에 해당하는데, 수산 보조금 금지와 수산물 관세 감축을 놓고 세계 각국 사이에 치열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무상 지원이나 대출, 세금 감면 등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WTO에서 보조금을 금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부당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여 각국이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수산물 수출국들이 수산 보조금을 특별히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환경과 자원 보존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가 한정된 자원을 공동 이용할 경우 어느 한 국가가 보조금의 도움으로 자원을 많이 어획하면 다른 국가의 어획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산 보조금 협상의 내용을 보면 어획 능력 증강을 위한 보조금, 즉 어선 건조 보조금과 어선 설비 현대화 보조금 등을 금지하는 것에 대부분의 나라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허용 보조금으로는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복지 등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서, 예를 들어 어선 감척 사업, 자원 증강 및 관리 사업, 전직 및 조기 퇴직 지원,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어업인들의 사회보장 지원 등에 관한 보조금들입니다. 어떠세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WTO 협상 테이블 위는 그야말로 총선 없는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계 각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는데요. 이 전쟁터에서 또 하나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전투는 바로 관세 감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수산물 시장 개방 이후 높은 관세로 수산업을 보호했기 때문에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수산물 관세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WTO DDA 협상에서 대폭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면 수산업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어업인에게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산물 수출국들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 7월 선진 6개국 제네바 강요회의에서 DDA 협상의 원칙인 일괄 협상 타결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 협상 전체가 잠정 중단됐지만,
각국의 조정안이 나올 경우 조만간 일괄 타결의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WTO DDA 수산 분야 협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 보조금의 경우 과잉 어획 능력과 과잉 어획을 야기하는 일정 형태의 보조금을 금지하여 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수산물 관세 감축을 통해 세계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WTO 체제 출범과 함께 1990년대부터는 FTA 협상을 맺는 나라들이 점점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러 나라와 FTA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FTA란 과연 무엇이며 WTO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의 약자입니다. WTO와 FTA는 모두 자유무역에 관한 내용이지만 WTO가 전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무역 장벽을 없앰으로써 자유무역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면 FTA는 지역별로 또는 개별 국가 간의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FTA 협정을 체결했고 2006년 3월부터 싱가포르와의 협정이 발효 중이며 유럽 자유무역연합과도 2005년 협상이 타결되어 현재 발효 중입니다. 또한 멕시코, 인도, 캐나다, 미국 등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6년 7월 WTO DDA 협상의 잠정 중단에 따라 FTA 등 양자 간 무역 자유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FTA 추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FTA 협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 협상이 있으며 그 제1차 협상은 2006년 6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과의 FTA 협정이 체결되면 그간 높은 관세로 수입됐던 냉동 어류 등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업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협상에 대응하여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이행기간 설정 등을 통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FTA 협상 추진에 있어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등 무역 장벽을 철폐 또는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의 외국 시장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수산물 유통 가공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수산업계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자, 이제까지 WTO와 FT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네요. 하지만 문제 뒤에 답이 있다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남은 건 해답뿐입니다. 과연 WTO, DDA 그리고 FTA 협상에 있어서 해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WTO, FTA 협상이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법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국내 수산 부문의 체제 정비를 통해 내부적인 역량을 한 차원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WTO와 FTA 협상에서 예상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 대책과 국내 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국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바른 협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어업인, 학계,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상대책단을 운영하고 수산 전문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 자문그룹을 운영하여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수산업은 어업 비용 상승,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업인들의 이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풍요로운 바다, 쾌적한 정주 환경의 복지어촌 건설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약 12조 4천억 원을 투융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풍요로운 바다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 어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관리로 2015년까지 자원량
1천만 톤 달성을 목표로 수산자원 회복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어업 질서와 자원량에 걸맞는 어획 능력의 유지를 위해 어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WTO 및 FTA 결과 경쟁력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로 자생력을 회복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WTO 협상과 FTA 협상은 우리의 수산물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호평받을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수산물을 개발하여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어촌 체험 마을을 확대해 나가고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테마 마을 조성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촌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어항, 도로, 공동작업장 등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어업인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 확대와 어선 및 어선원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직접 지불제 도입 등 제도 정비로 어업 경영의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발전해 나갈 어촌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어업인 후계자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IT 교육과 시설 지원으로 디지털 어촌의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어촌이 풍요로운 바다 속에서 쾌적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 어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무역협상과 그에 따른 시장 개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산물 시장의 대외 개방이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수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적극적인 대책과 이를 위한 자세입니다. 특히 어업인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끝으로 시장 개방이라는 거대한 물살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좌초되지 않고 성공이라는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서 흔들리는 키를 꼭 잡아야 할 것입니다. WTO와 FTA라는 키를 말입니다.